항상 사랑하는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투스타입니다. 자, 여기를 왔습니다. 에버랜드 용인에 있는 에버랜드까지 왔는데요. 오늘 여기서 아주 재밌는 페스티벌이 펼쳐진다고 해가지고 왔거든요. 일단 바로 그 현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자, 여러분들 잘못 들어왔습니다. 여기 에버랜드 아니 아니라 에버랜드 맞은편에 서킷이 있거든요. 거기라고 합니다. 작은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길 건너서 서킷 왔습니다. 네, 잠시만요. 자, 보시다시피 엄청난 속도로 자동차들이 달리고 있고요. RC카 대회하는 줄 알았는데 진짜 차들이 있네요. 네, 지금 행사장 도착했고요. 여기는 용인 에브랜드 바로 맞은편에 있는 스피드웨이라는 서킷입니다. 오늘 여기 행사 같은 경우에는, 자, 보시면은 넥센 타이어 스피드웨이 모터 페스티벌이라고 하는 행사명이고요. 그 행사장 안에 이렇게 드리프트 서킷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행사 안에 행사로 NURC 컵이라고 하는 드리프트 대회가 열리는 것 같고요. 지금 트랙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게 이렇게 RC카들이 있습니다. 자, 지금 행사장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일단 관계자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는 행사가 어떤 행사죠? 넥센 타이어랑, 예, 에버랜드 스피드웨이가 같이 하는 행사고요. 네네. 저희는 이제 거기다가 RC카 체험 행사로 들어가서 같이. 아, RC카 체험 행사. 오늘 그러면 RC카 대회는 뭐 온로드인가요? 드리프트인가요? 뭐 어떤 건가요? 드리프트라서. 아, 드리프트예요? 네, 저번에 그 세모만이랑 너무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아, 좋습니다, 좋습니다. 아, 오늘 드리프트면은, 근데 아스팔트도인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아스팔트에서 드리프트래요? 네, 일본에 요코모 팩토리 서킷이, 예, 옛날에, 지금은 타일인데, 전에는, 예, 아스팔트. 아, 그, 경상북도 분이시죠? 어디 분이십니까? 저 대구. 대구입니까? 아, 저 포항입니다. 아, 예, 반갑습니다. 아, 역시 경상북도 말투가 있네. 자, 오늘 그래가지고 이분의 도움으로 인해서 여기 조금 찍어보고, 그리고 저기 실제로 달리고 있는 차에도 한번 탑승할 수 있다고 하니까 한번 타보고 재밌게 즐기다가 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볼게요. 감사합니다. 자, 지금 여기 드리프트 서킷인데 지금 투어링으로 일반인 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한번 체험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의 스타 투스타님. 반갑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자, 지금 저도 조정 예약이 받았습니다. 가보도록 할게요. 우리 투스타님과 대결을 한번 해보고 싶다 하신 분 계십니까? 차는 한 대 나누실까요? 네, 출발하시죠. 네, 차 뭐예요? 자, 일단 RC카 체험 온로드, 지금 체험이라 가지고 속도를 많이 늦춰놨는데 이렇게 한번 저희 실력을 뽐냈고요. 여기 드리프트 하고 있다. 와, 이게 아스팔트에서 이게 되구나. 자, 지금 저기 보면은 그걸 하고 있습니다. 랩타임 체크. 랩타임 체크를 하고 있는데 전광판 있죠? 랩타임. 와우 와우, 드리프트 드리프트. 오. 네, 지금 여기 관계자분한테 서킷 택시라는 티켓을 얻었는데 이거 한번 타보도록 하겠습니다. 서킷 택시는 지금 여기 용인 서킷을 한 바퀴 도는 그런 느낌이라고 하는데 한번 타러 가볼게요. 자, 헬멧 써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이거 써야 된답니다.
아, 괜찮아요, 괜찮아요. 딱 맞네요. 네, 딱 맞. 작은 것 같아요. 아, 알겠습니다. 네. 잠깐만요. 자, 헬멧 썼습니다. 가볼게요. 자, 일단 지금 저는 서킷 준비 끝났고요. 오, 안녕하세요. 네. 완전 초벌이네. 아, 그렇죠. 미칠까 봐. 네, 감사합니다. 완전 주행용이라 가지고 에어컨 같은 거 하나도 없습니다. 혹시 미니카 아세요? 미니카 아세요? 그 유튜브 보신 적 없으십니까 혹시? 아직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갑니다. 상태 완전 메롱됐고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타고 왔습니다. 너무 힘듭니다. 아유, 안녕하십니까? 죽겠습니다. 아유, 방금 타고 오셨습니까? 아, 타고 왔죠. 아, 멀미 나는데 원래 정상인 거죠? 아, 저도 지금 죽을 듯. 예, 아, 멀미 나네. 아, 왜 그 멀미가 나지? 자, 일단 택시 탔고요. 서킷 택시 타고 왔습니다. 아, 저거 딴 거 또 드리프트 저거 타라 그러던데 랩타임 하는 거. 저건 못 탈 것 같은데 멀미 나가지고. 멀미가 진짜 심하게 나네. 대단한 사람들이. 어, 우리 어린이 참가자들이 참 많이 왔습니다. 잘했어요. 수고했어요. 성공입니다. 셋, 출발! 아하! 사고가 났습니다. 자, 우리 지금 여기 놀러 오신 분들을 위한 이벤트 하고 있는데 저 그거네, 옛날에 저 미니카 콜라 했던 약간 그 느낌이네요. 굴려서 몇 점 안에 들어오는지 그거 하는 것 같고요. 얼굴 드셔도 괜찮아요. 예쁜 얼굴에 들고 다니라면이니까요. 네. 자, 지금 지방인으로 뭐라는 겁니까? 아, 성남에서 오신 지선님. 제가 성남대에는 안 오고 사람대에 오니까 그때 지선님 이름을 꼭 불러드릴게요. 자, 준비하시고 준비 출발. 네, 그리고 지금 여기 행사장에서 RC 유튜버 하시는 분 만났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아루아루 아루나인데 TV라는 드리프트 RC카 채널 운영하고 계시고요. 네, 구독 한 번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도 구독 좀 해주십시오, 아이씨들. 그리고 지금 저기 우리나라 드리프트계의 전설이라고 불리시는 분이 여기 오늘 심사를 한다고 하네요. 지금 하자마콴님이라고 하는 우리 차쟁이들에게는 정말 전설적인 인물이라고 하시는데 드리프트 RC카를 심사를 보러 오셨는데 기회가 된다면 인터뷰도 잠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한국에서 선수로 활약했던 지금은 아니고요. 네네. 네, 닉네임 카자마칸이라는 닉네임을 쓰고 있는 권용기라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RC카랑 실제 차랑 비슷한 점이 좀 있나요? 많은 것 같아요. 아, 많은 것 같아요. 저도 여기에 와서 이걸 먹기 전에는 네. 잘 몰라가지고 네. 막 이런 너튜브 같은 데서 네네. 해외 경기들이나 이런 걸 찾아봤는데 네. 영상으로 볼 때 잘 몰랐던 것들이 이곳에 와서 실제로 보니까 실제 차랑 굉장히 유사한 점이 많다는 걸 알았어요. 오늘 심사의 중점적인 포인트는 어떤 건가요? 가장 큰 포인트는 실제 저희 선수들 간의 무대를 가리는 거 이전에 저는 실차를 탔던 사람으로 이 자리에 와 있는 거다 보니까 네. 간접적으로나마 실제 경기에 적용되는 그런 룰들을 이 RC 드리프트에도 제가 적용을 하는 쪽으로 말씀을 드렸어요. 네. 이제 RC 드리프트 심사를 할 수 있겠냐 의뢰가 왔을 때 조금 당황했어요.
내가 그 앞바퀴의 움직임을 볼 수 있을까? 네. 혹은 엑셀링 사운드가 안 나는데 나는 뭘로 판단해야 되지? 아. 이런 게 조금 네, 그렇죠. 그렇죠. 아. 이제 세 번째예요. 네. 세 번째 오더 이제 와서 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볼 줄 아는 능력이 생겼어요. 아. 네. 그 나름대로 작은 바퀴인데 다 보이더라고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제 4강전이 진행이 되는데 자 4강전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C 드리프트 4강전 아 출발 라인 여기 있네요. 자 이 빨간색 차가 아까 전에 저랑 인사했던 유튜버 분의 차입니다. 누구를 응원하고 싶은데 아 근데 이건 속도 대결이 아니라 가지고 응원하는 그 게 없겠네요. 아 출발선은 또 딴 데 있네요. 추월준 선수가 선행 먼저 하겠습니다. 아주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선수들 준비 출발합니다. 선행차가 파란차 선수 선수 팀 요코모 팩토링 드라이버 그리고 후에 교체하는 8번 아르나이 브이라이트 한국 총판 감사합니다. 네,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오, 방어 잘했나 보네요. 박수가 나옵니다. 네. 이렇게 한 바퀴가 끝이네. 아, 이제 선두랑 두 번째랑 바꿔서 진행을 합니다. 이제 우리 저기 제기차가 선두로 달립니다. 선수들 준비 출발합니다. 팀사 집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 판단 기준은 뭐냐면 그 방향을 전환할 때 그걸 이제 트랙티션이라고 하는데 앞차와 기차의 트랙티션 타이밍이 최대한 같게 가져가는 게 기차가 주행을 잘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거를 저희 추월준 선수님께서 굉장히 타이밍을 적절하게 넘어가 주셔서 제가 거기에 높은 점수를 드렸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추월준 선수 결승 진출 축하드립니다. 떨어졌대요. 떨어졌대요. 왜 떨어졌습니까? 아 이제 뭐 이제 이런 움직임이 있는데 이제 심판이 보시기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아직 3, 4위전 있어요. 아 3, 4위전. 네. 자 이거 주행을 보다 보니까 이 RC 드리프트 선수분들은 아 피식은 1초만이 카트라이더도 잘하나요? 아, 보세요. 그래도 조금 장점은 있겠다 맞죠? 카트라이더는 카운터 스티어라고 하는 거죠. 아 그렇죠 그렇죠. 이것 때문에 오히려 더 헷갈려요. 아 카트라이더를 잘하지 않네요. 아 궁금했는데 궁금증 해결. 이거 지금. 자 그럼 RC 드리프트 3위가 엔티 넘버. 맞습니다. 그리고 대기 대기 외국인 멋진 경기로 1위를 대기로 참가했습니다. 어 놀래라. 자 이렇게 용인 스피드웨이 서킷에서 페스티벌 구경 잘하고 갑니다. 투스타였습니다.